제가 방금 집에 와가지고 이거 치킨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거 에피타이저로 먹은 다음에 디저트를 하나 먹을 겁니다. 짠! 여러분 요거 봐봐요. 요거 그 킹즈베리 도넛 하우스라고 아시나요? 여기 도넛이 제가 정말 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그재그랑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보냉백이 뭐냐면 선착순 10명 안에 들면은 요거랑 같이 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냉백 안에 도넛이 함께 왔습니다. 보냉백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린 그 아이스백 넣는 건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크기가 되게 작아요. 여기 안에 5개인가 들어있는데 냄새 되게 좋다. 오, 우와 예쁘다. 이게 그냥 시나몬 도넛일 거예요. 약간 추러스 같은 냄새가 납니다. 맛있다. 이게 글레이즈드 도넛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설탕이 녹아가지고 다 흡수되긴 했는데. 이 글레이즈드가 지금 녹아서 흡수된 부분이거든요. 되게 촉촉해가지고 엄청 부드러워요. 요건 라즈베리 도넛. 이게 녹아서 그런지 토핑들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그재그 핑크 도넛? 지그재그랑 콜라보해서 나온 그 도넛이더라고요. 그 얼려먹는 초코에 들어있는 핑크색 초콜릿 있죠? 그거 맛이랑 똑같아요. 솔트 초코 도넛. 소금이 어딨지? 제가 볼 땐 소금도 그냥 다 녹아버린 것 같아요.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짜잔!
오늘은 브릭 베이글입니다. 9월 에이블리 팝업에 브릭 베이글이 뜬 거예요. 바로 주문했습니다. 여기 낱개로는 안 팔고 세트로만 판매를 해서 저는 후르츠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후르츠 베이글. 요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렇게 무화과랑 파인애플, 여기 바나나도 조금 있습니다. 뒤에도 무화과. 무화과 피스타치오. 타임 머스켓 요거트. 이게 보면 요거트 크림 안에 그 초콜릿이 좀 이렇게 박혀있어요. 오. 이거 요거트 크림 되게 맛있다. 무슨 초코볼 같은 것도 들어있나봐요. 초코 바나나. 저는 이 샤인머스켓 요거트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요거트 크림도 새콤하니 맛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그 초코볼 같은 게 킥입니다. 잘 먹습니다.
오늘 저녁은 파스타 아라비아타 소스에 함박스테이크 하나 올린 거예요. 메론빵인데 거북이 모양 하고 있는 메론빵이랑 요거 쑥 가나슈 마들렌입니다. 여기 진짜 제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던 빵집인데 어제 딱 가가지고 샀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거 나오면 나중에 그거랑 같이 해서 한번 촬영하려고 합니다. 귀엽지만 먹어버리겠어. 냉동해놓은 거 F 살짝 돌려봤더니 안에 크림이 차가워져가지고 약간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 쑥향이 되게 진하게 난다. 그 쑥떡 먹을 때 느껴지는 쑥의 향긋함? 되게 많이 느껴져요. 잘 먹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 오늘도 아주 잔뜩 가져왔습니다. 요건 포크로9에서 주문한 황치즈 세트랑 이 두 가지는 그냥 개별로 고를 수 있는 거 골라서 주문을 해봤어요. 황치즈 찰떡 브라우니. 여기 보면은 밑에 이게 찰떡이 들어있어서 쫀득쫀득하다고 하거든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괜히 코코로나인 코코로나인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황치즈가 진짜 완전 제 스타일. 찰떡 부분이 미쳤는데. 더블 황치즈 코낭시에. 얘는 좀 더 짭짤한 맛에 가까운 황치즈인데 약간 그 과자? 황치즈 과자 같은 맛이 나요. 맛있다.
그 위에 초코랑 요 완전 진한 황치즈가 오독오독하게 씹혀가지고 식감이 장난 아니야. 황치즈 갸또 파운드. 이것도 밑에 약간 치즈크림?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와, 완전 구독해. 확실히 이거보다는 좀 덜 꾸덕한 질감이에요. 포토치즈 크럼 블론디. 이 밑에 부분을 블론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 밑에가 그 카라멜 맛? 카라멜 맛이 좀 진하게 나고 이건 버터바 그 밑면에 있는 그런 반죽 같아요. 뉴욕 치즈케이크 블론디바 7,500원. 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파운드 카롱. 브라운이 맛있으니까 요거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찜을 먹을 거고요. 이거 계단에 올라간 현미밥이랑 여기 땡마 또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까지 먹을 거예요. 너무 배고파.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너무 맛있네. 잘 먹었습니다.